바로 다음은 힘을 내. 현장 쪽으로 이동해서 산책입니다. 오늘 천안 농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풀의 요금은 택시 요금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하여 20%의 수수료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승객을 수송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유상운송 요금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미터기를 장착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 요금은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여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동기들 열사에게 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하고.